반갑습니다. 김미래입니다. 요즘 환절기라 얼굴이 점점 갈라지기 시작하시죠? 이럴 때 이렇게 발라보세요. 액티브 파우더로 아침에 가볍게만 세안해주시고, 비에톤 오일을 충분히 뿌려주세요. 가까이 대시고, 충분히 뿌려주신 다음에, 문질러서 흡수. 그 다음, 카밍 밸런스 젤. 얼만큼? 콩알만큼. 자, 충분히 피부에 넣어주세요. 다음에 액티브 크림을 발라주세요. 얼만큼? 요만큼. 자, 마찬가지로 충분히 문질러 주세요. 요 사용법은 아침 사용법이에요.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건조함에도 좋고요. 피부 보호장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실 거예요. 특히 건성 피부 정말 강추해 드립니다. 다음은 푸스타. 자, 눈 감으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침 사용법인데, 조금 시간이 없는 분들, 이 방법을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요렇게 한 스포이드 뿌리신 다음에 다시, 자. 예쁘게 바르지 마시고, 요렇게. 그리고 나서 조금 촉촉하게 젖어 있잖아요. 이때 드라이를 하시거나 의상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한 3분이면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조금 이따 또 만나요. 자, 예쁘게 흡수가 됐고요. 그 다음 저는 이 레디언송 크림을 100원 동전만큼 문질러 바르고 있는데 꼭이 방법 해보세요. 진짜 촉촉하고 아주 예쁜 엔젤광이 나실 거예요. 한요 정도. 충분히 흡수.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레디언솜 라인은 정말 향기가 대박이에요. 아까하고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은은한 광이 나죠? 이 상태에서 화장을 하게 되면 글로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비치는 엔젤광이 대박이고 또 하나는 환절기 때 자칫 건조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음 선젤 이렇게 다음은 BB크림. BB크림은 요 정도? 많이 바르지 마세요. 소량을 두번 레이어링 해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